네, 그럼 책으로 들어가서 그죠?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프린트물로 다 봤습니다. 그죠? 자, 정신물질에 대한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삼시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여 확립된 지혜를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이라 한다. 도의 청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비구는 이 정신물질의 원인과 조건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이랬습니다. 마치 명의가 질병과 마주치면 그것의 원인을 찾듯이 연민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기가 길바닥에 버려진 것을 보고는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가라고 거의 부모를 생각하듯이 됐죠. 그죠? 그래서 원인을 찾고 연민심으로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자 해서 쭉 이제 그래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3번에서도 있잖아, 그죠? 그는 처음부터 이와 같이 숙고한다. 이 정신물질은 원인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일 원인을 가지지 않았다면 모든 곳, 모든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동일한 상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제천 등의 원인을 가진 것도 아니다. 정신물질의 배후에 자제천 등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자는 정신물질이 바로 자제천이라고 한다. 자제천 등이라 부르는 그들의 정신물질이 원인을 갖지 않은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으로부터 생겼다. 됐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저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그죠? 예를 들어서 200쪽에, 그죠? 4번에 중간 밑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태어날 때 무명과 가래와 치착과 업, 이네 가지가 태어나게 한다. 이게 불교에서 우리 12연계에서 보면은 무명행 애취유입니다. 됐죠? 그럼 행이 어디 갔습니까? 업 안에 행과 유가 다 포함되죠? 그렇죠? 우리 다섯 가지 원인이죠? 무명행 애취유잖아요. 그죠? 여기서 행과 유는 동열했죠? 다 업을 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줄여서 네 가지를 했습니다. 업 속에는 행과 유가 업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음식이 조건이 됩니다. 됐죠? 그죠? 이 몸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법들이 원인과 조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등등해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물질은 항상 조건에서 생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또 그죠? 그 뭡니까? 이제 물질과 정신의 조건을 있잖아요. 5번, 6번 이런 데서 6번은 특히 경을 인용해서 있잖아요. 이제 이와 같이 원인, 그죠? 조건을 파악하면은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면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과거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 미래 있죠, 그죠? 거기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그 밑으로 오면 지금 현재의 상태, 현재 있죠? 그렇게 과거, 미래, 현재. 바로 이것이 그죠? 전생, 금생, 내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세가 되죠? 그 삼세에 대한 의심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타고사서는 뭡니까? 삼세를 그죠? 이야기하기 위해서 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됐죠? 부타고사서님은 주석 갑니다. 당신의 어떤 그죠?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된 의심이 있잖아요. 이 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마찌만 니까야에 나타나는 이거를 인용해서 그죠? 이제 과거의 의심, 그죠? 다섯 가지 과거의 의심, 다섯 가지 미래의 의심, 현재의 여섯 가지 의심. 요렇게 해서 그죠? 16가지 의심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은 정신의 조건으로 공통적인 것과 특별한 것을 들고 물질의 조건은 업등의 네 가지로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 정신의 조건으로서는 공통적인 조건으로서는 그 읽어보시면은 문과 대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조건으로는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유익한 조건으로는 여리자기, 그죠? 요니소 마나시 까라, 아 요니소 마나시 까라 이런 거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걸 간단 명료하게 해놨기 때문에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려면 또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요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질의 조건은 우리 뭡니까? 아비달마에서 상자바 아비달마에서 물질의 조건 네 가지 됩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뭡니까? 음식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구분해 해놨죠? 물질의 조건 해놨죠? 그죠? 뭡니까? 업, 마음, 온도, 음식. 됐죠? 그죠? 업, 마음, 온도, 음식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물질의 조건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거는 이와 같이 10번에서죠. 이와 같이 조건에 따라 정신 물질이 일어나는 것을 본 뒤 현재 이렇듯이 과거도 조건으로부터 생기고 미래 대죠,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즉 삼세에 걸친 뭡니까? 예? 물질과 정신의 조건을 이렇게 파악한다. 이게 두 번째 경우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뭡니까? 뭐 멀리서 찾을 거 뭐 있냐? 12연기에서 찾으면 맞죠? 12연기는 뭡니까? 예?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지요? 여기다가 또 한 키워드를 넣으면 뭡니까?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지요? 그렇죠? 윤회의 괴로움, 윤회가 뭡니까? 삼세지요? 그러니까 좀 12연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죠? 우리 정신물질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11번에서 다른 사람은 정신물질이라는 상카르들이 늙음에 이르는 것과, 그래서 이건 역관이죠? 맨 마지막이 뭡니까? 노사부터 해서 생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 앞에는 취, 이렇게 해죠. 그래서 연기의 역관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관찰함으로 해서 뭡니까? 삼세에 걸친 모든 의심이 사라지겠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또 어떤 사람은 네 번째로 뭡니까? 순간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예? 무명행식, 명색유급, 촉수, 애치유, 생노사 이렇게 관찰하면은 삼세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나는 아직도 의심이 안 사라졌다.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있잖아요. 17장에서 요거 저 몇 번 했죠? 그죠? 이 도표 보시면 됩니다. 이 도표가 뭡니까? 삼세 양중인과를 밝히고 있는 거고죠. 그 삼세에 걸친 업과 업의 과보 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부타고사 스님도 이미 앞에서 그죠? 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11번, 12번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은 시간은 자,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업의 회전과 과보의 회전으로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한정능기문은 그죠? 자, 이전의 업으로서의 존재의 어리석음이 무명이요. 노력이 상카르들이며, 예, 집착이 가래요. 접근이 지착이며, 이거는 앞에 어디 됩니까? 우리 아비다문 길라잡이 있잖아요. 이미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법들이 금생의 재생연결의 조건이 된다. 다섯 가지 뭡니까? 무명행, 애치유. 다 이게 했습니다. 요거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죠? 그래서 이거로 그죠? 무명행, 애치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금생의 재생연결이 아르마리이고. 됐죠? 이거는 뭡니까? 식, 명색, 육입, 촉수를 뭐로 들고 있습니까? 금생의 결과로 들고 있습니다. 됐죠? 맞죠? 그 다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또 금생에 또 어떻게 됩니까? 무명행 HU 혹은 HU 무명행이 뭡니까? 금생의 원인이 되어서 또 내생이 어떻게 됩니까? 생노사가 생기죠? 이 생노사를 법의 언어로 하면 뭡니까? 식, 명색, 육입, 촉수죠? 다 했습니다. 근데 조금 뻥한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업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업은 뭐가 업입니까? 업은 의도적 행위입니다. 의도입니다. 의도. 의도인데 모든 의도가 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과 연결된 의도. 이렇게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자, 유익하거나 해로운 업과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과 연결된 의도. 그거를 일러서 우리는 업이라 합니다. 됐죠? 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좀, 이거 제대로 하려면, 예, 아비담마가 나와야 돼요. 아비담마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식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좀, 아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그죠? 우리 인식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대상이, 그죠?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17단계로 인식 과정이 전개됩니다. 처음 우리가 방가가 흘러가다가, 그죠? 자, 방가가 동료 되겠죠? 대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방가가, 우리 그죠? 제일 처음에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아무리 강해도 바로 그걸로 우리 그죠? 그 대상을 알로 접근 못 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죠? 지나간 방가라 이랍니다. 지나간 방가, 방가의 동료, 방가의 끊어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그죠? 오문 전향.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자, 눈 대상이면 안시,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예,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곱 번이 자완화가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완화가 바로 업을 짓는 과정입니다. 됐죠? 이 자완화할 때 일어나는 뭡니까? 의도를 일러서 업이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자완화는 업을 짓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방과가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현미경을 갖고 있잖아요. 멀끄디 홈을 쫙 파서 보면은 우리 마음은 이런 과정, 이런 법칙을 통해서 대상을 알면서 흘러갑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죠? 여기서, 그죠? 우리가 뭡니까? 오문전향하고 결정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가 작용만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씨, 나 모른다.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큰 소리 빵 치고 넘어갑니다. 그죠? 왜냐면 넘어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지금. 그죠? 자극만 하는 마음이고. 이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됐죠? 요 자완하는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업과 과보가 항상, 그죠? 우리 뭡니까? 몇 찰나찰나의 업과 과보가 이렇게, 그죠? 서로 조건이 돼서 흘러가는 게 우리 마음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요거를 우리는, 그죠? 업을 짓는 마음이랍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그죠?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유익한 업을 지으면은 이거를 우리는 유익한 마음이랍니다. 됐죠? 그죠? 여기서 해로운, 업을 짓는, 그게 전개되면 해로운 업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과 연결된 의도가 업이다. 됐죠?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유익한, 뭐, 그냥 줄이 있으면 유익하거나, 그죠? 해로운 마음과,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두드리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제일 안 됩니다. 마음과, 연결된 의도. 모든 의도가 업이 아니고, 요렇게 정합니다.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과 연결된 의도. 인식 과정에서 보면 바로 요 순간, 되죠? 요 일곱 가지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게 바로 업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죠? 이 짧은 순간에도 업은 지었다 하면 일곱 번 짓습니다. 이게 상자부의 기본 설명입니다. 그죠? 멀끄디 혼파는 이 순간에도 뭡니까? 이 짧은 순간에도 업은 일단 지었다면 일곱 번입니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일곱 번빡 의도가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한 생애로 따지 봅시다. 항상 뭡니까? 우리는 확장이 중요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죠? 제가 했죠? 어떤 게 법입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게 법이라 했죠? 그러면 어떻게 확장되어야 됩니까? 몇 개? 됐죠? 그죠? 그러면 금생에 우리가 업을 몇 개나 짓겠어요? 수백억 조번 짓겠죠, 그죠? 전생은 놔두고, 그죠? 막 줄여서 한 1조 번 지었다 합시다. 예, 1조 번 지었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복잡한 경우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체지자인 부처님도 업과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은, 뭡니까? 문을 닫고 앉아서 깊이 사유를 해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근데 1조를 이제 하나둘에 헤아리려면, 그죠? 모르긴 해도 한 만년, 이만년에 헤아려야 되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하나둘 셋넷 다섯, 이렇게 해서도 됐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업을 1조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1조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다음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는 과보의 마음이겠죠.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로 다음 생에 딱 결정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랍니까? 한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 처음에 뭡니까? 깨구리.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깨구리냐? 처음에 멍이냐? 처음에 응애냐? 요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응애는 해야 됩니다. 처음에 뭡니까? 멍 하면 아유 정말 멍 때립니다. 죽을 때까지 갭니다. 처음에 깨골 하면 뭡니까? 죽을 아이고야 겁나죠. 그러면 좀자 깨골 멍 그죠? 응애 요 결정하는 게 있잖아요. 1조번 가운데 어떤 한 업이 고를 결정하겠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복합적이라 보지 않습니다. 1조번 가운데서 어떤 하나가 결정합니다. 그럼 어떤 게 결정하느냐? 부처님께서 이거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어렵죠, 그런데.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뭡니까? 일체지전 부처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좌정을 하고 난 후에 대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죠? 그거는 결정할 수 없다. 부처님이나 안다.
나는 모른다 이래하고 넘어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원칙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업의 업과 과보의 법칙에 대해서 청정도론 같은 거죠. 이 권위 있는 책이 그 원칙은 결정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가? 이거 설명해줘야 되겠죠. 안 해줘도 됩니까? 해줘야 되죠. 근데 관심 많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한번 나쁜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는가? 나쁜 업을 지어서 살짝 넘어갈 수는 없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결론은, 불교의 결론은 뭡니까? 어떤 업이든지 아무리 약한 업이라도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해로운 업은 뭡니까? 지어나면 반드시 해로운 과보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이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선업으로부터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선업의 과보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악업의 과보로부터는 벗어날 길이 없는가? 아마야 참여한다던데, 참여를 하면 그럼 벗어나지는가? 와, 어렵다. 그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의 법칙으로 보면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길이 없는가? 악업을 지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단초를 주셔야 되겠죠? 예, 그런 단초가 지금 이 12가지 업의 설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많이 안심이 됐고요. 그 저희 결론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있잖아요. 내가 정신을 차린 업의 법칙을 이해한 지금부터라도 나는 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선업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결론입니다. 예, 우리 저 업과 과보의 법칙에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두 번째 나옵니까? 그죠? 요거부터 먼저 설명합시다. 그 보면은, 어디 있노? 예, 16번 한번 봅시다. 16번 문단에 보면 그죠? 206쪽입니다. 자, 생산업, 돕는 업, 방해업, 파괴업 있죠? 그죠? 자, 업이 과보를 나타내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 역할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와, 청정도론이죠? 우리 상자복이 굉장합니다. 그죠? 업이, 그죠? 뭡니까? 과보를 가져오는 그 역할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생산업. 이게 기본입니다. 뭡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는 것이 생산업입니다. 됐죠? 업은 근본적으로 생산업입니다. 됐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업입니다. 특정한 업은 뭡니까? 근데 업은 우리가 금세금만 1조번 지었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 어떤 업이 그 과보를 가져오겠죠? 그럼 가져오면 그 다른 업이 그 과보가 진행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게 돕는 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방해업이죠. 이거는 뭡니까? 어떤 업이 그 과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또 다른 업이 그 과보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굉장한 설명입니다. 그죠? 귀가 솔깃 안 합니까? 와, 솔깃하죠. 그죠? 그 다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파괴업입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A라는, 근데 업은 1조번입니다. 1조번. 됐죠? 그죠? A라는 업이 그 과보를 딱 가져왔습니다. 딱 과보를 가져와서 딱 진행되는데 뭡니까? 다른 B라는 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뭡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가져왔는데 뭡니까? 진행되는 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른 업이 그걸 파괴를 시키 부른다는 겁니다. 됐죠? 완전히 감로수입니다. 감로수.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선업, 불선업에 전부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갖고 우리가 금생에 내 삶,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삶을 살펴보면 거기에 끄떡끄떡 하는 게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인이란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됐죠? 우리가 전개되는 것은 전부 업과 과보의 법칙에 의해서 전개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 그죠? 자, 생산업은, 업은 기본적으로 생산업을 합니다. 그죠?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전생에 그죠? 우선 어떤 업이 그죠? 열심히 일을 해서 뭡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죠? 자, 또 제가 또 현대에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소나타를 딱 한자, 울산에 내려가서 있잖아요. 그죠? 소나타를 한대 딱 뽑았습니다. 그럼 그 생산업이죠? 열심히 일한 과보로 뭡니까? 소나타 자동차가 딱 생겼죠? 생산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돕는 업이 생깁니다. 소나타를 한 대 딱 뽑았는데 뭡니까? 예. 빵 몰고 온데 뭡니까? 예.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열심히 일해갖고 해서 그죠? 기분 좋다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뭐를 하나 달아줬다고 근데 차를 아는 게 없어갖고.
뭐를 하나 달아줬다고? 내비게이션을 하나 달아줬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돈돈업이죠. 그렇죠, 그죠? 예. 그 다음 뭡니까? 방해업은 뭡니까? 예. 소나타를 대고, 그죠? 내비게이션, 예를 들어 했는데, 그죠? 딱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완전히 새 차인데, 나의 빵꾸가 팍 납혔습니다. 고속도로 한 부분 가다가 있잖아. 빡!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잘 나가는 걸 방해한 업이죠? 됐죠? 그죠? 이 복입니다, 복이. 예를 들어서, 그죠? 아주 거친 복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파기업은 뭐라 할까요? 어머야. 그, 삐까뿐 차고 왔는데, 그죠? 뭐 보기를 들기도 그렇습니다. 20톤 틀어가고 부딪혀가지고 뭐 어떻게 됐습니다. 됐죠? 그건 파괴비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업에 대한 이런 보기입니다. 그죠? 선업이 생산업을 냈는데 돕는 업이 이런 게 있고 방해하는 업이 있고 파괴하는 업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대로 뭔가 해로운 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죠? 어쨌든 그죠? 뭐라고 그죠? 우제가 이제 제가 그죠? 남만 이제 두들 펴고 이제 때리고 열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우제 가다가 있잖아요. 요새 중학생들이 제일 겁난다 그러대요. 그죠? 중학생 어깨들 있잖아요. 일곱 명한테 딱 잡혔어요. 그럼 뭐 이건 뭡니까? 해로운 업이 생산업이죠? 그죠? 그렇죠? 나쁜 업이 생산업이 됐습니다. 근데 뭡니까? 나쁜 업이 돕는 업이 되면 됩니까? 일곱 명한테 잡혔는데 다른 중학생 서희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와 재밌겠다. 나도 저 한 대 때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면 그거는 돕는 업이죠. 그렇죠. 복입니다. 복이.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방해법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이랬는데 뭡니까? 아니 이제 죽었구나. 이랬는데 있잖아요. 옆에 지나가던 그죠? 고등학교 이제 어깨들이죠. 그래도 이놈들 나쁜 놈 어깨들입니다. 야, 적당히 하고 돌리 보내드려, 임마. 이라고 갔습니다. 그걸 이래 하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깨 형님들이 있잖아요. 적당히 하고 보내드려. 이래 하니까, 그죠? 이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방해업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대 맞았구나. 터졌구나. 한 대 뭡니까? 웽! 벽차가, 그죠? 웽! 왔어요. 그럼 뭡니까? 파괴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선업에 대해서도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요렇게 이해하면은 내 생에 있었던 거, 내 옆에 친구들한테 있었던 게, 요, 네 가지로 딱 많이 설명이 되죠, 그죠? 다른 데서는, 우리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제가 뭐 작게 읽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죠? 북방 자료에서는 저는 업을 있잖아요. 생산업, 그죠? 돕는 업, 그 뭡니까? 방해업, 파괴업, 이렇게 설명한 거를 아직 못 봤습니다. 상자부 불교에서 특히 우리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아비다마타 상가 같은 후대 논서들에서 업을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 네 가지 경우만 적용시켜도 어떻게 됩니까? 업의 이 다양한 거를 우리 많이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요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앞에 가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15, 거꾸로 한번 갑시다, 그죠? 15번에 보면은 또 이제 뭡니까? 업을, 그 뭡니까? 그죠? 네 가지로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야, 아직까지 이거 중요성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존경합니다. 그죠? 예. 그죠? 항상 바보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일조 번 업을 지었는데,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할 건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로는 밝혀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그 과정을, 그걸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게 제일 강하고 제일 늦게 제일 약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뭡니까? 무거운 업. 우리 이거 중업이라고 그러죠? 그죠? 무거운 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뭡니까? 이것이, 그죠? 일조번 업이, 그죠? 다른 일조번의 업이 아무리 많아도 뭡니까? 일단 무거운 업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음 생을 반드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것이 무거운 업, 우리 중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여기서는 습관적인 업을 짓습니다. 한 생에서 습관적으로 많이 지은 업, 습관적인 업은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죠? 습관적으로 많이 지은 업이 이것이 내 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는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이것도 그럴듯하죠, 그죠? 그렇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를 할 때도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하고 뭐를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그죠? 맨 마지막 퇴근 무렵에 일어난 생각이 결정할 그게 많겠죠. 그죠? 아침에는 퇴근하면 요래 해야지 요래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퇴근할 때 딱 돼서 그죠? 옆에 친구가 그죠? 어이 뭐 그죠? 뭐 있잖아 그죠? 뭐 술 한잔 하고 가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강한 거로 작용합니다. 맞죠? 제가 너무 잘합니까? 엄마야, 저 스님 술도 안 마신다도 무지 잘하노. 그거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기 이상한 데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지은 어떤 업, 이미 지은 업이라는 것은,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반드시 업이 재생의식을 결정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여기 15번은, 그죠?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가? 여기에 관계된 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업입니다. 중업도 우리가 뭡니까? 선업이 있고 불선업이 있겠죠. 우리 대표적인 불선업을 우리 불교에서는 다섯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역중죄이라죠. 오역중죄이라잖아요. 그죠? 다섯 가지 무거운 죄, 다섯 가지 무거운 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그 다음 뭡니까? 예, 성가를, 화합 성가를 파하고, 그럼 우리한테 딴 거에 해당될 거 없어요. 두 가지.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는 거. 이거는 우리 지금 윤리도덕으로 봐도 이거는 그 진짜 중업이죠. 맞죠? 중업이다, 아니다. 그 뭐가 판단해 줍니까? 누가 아버지를 죽였다면 반드시 어디에 납니까? 신문에 나고 반드시 어디에 납니까? KBS 9시 뉴스에 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중업이거든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다면 이거는 그죠? 너무나 그죠? 그기 때문에 KBS 뉴스 나오고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있잖아요. 요 다섯 가지를 듭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딴 선업이 아무리 많아도 악도에, 그러면 그 악도 그것도 뭐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무간업이라고도 합니다. 오역중재라고도 하고 오무간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그러면 그죠? 그 무거운 거는 전부 악업뿐인가? 아닙니다. 선업도 있습니다. 여기 다 밑에 보면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죠? 자, 우리 좀 무거운 선업은 뭡니까? 예, 본삼매를 체험하는 거. 우리 그래서 맨날 참선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본삼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체험하면 뭡니까? 한순간이라도 이걸 체험한 거는 극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극악업에 대해서 극선업이라 하면 되겠죠. 그죠? 극선업이기 때문에 죽음은 반드시 뭡니까? 선체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못 깨달아도 좋습니다. 본삼매만 체험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에 예루가를 얻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도는 태어나고 싶어도 못 태어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죠. 극선업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본삼매를 체험한 것, 그 다음 뭡니까? 예, 도화가를 얻은 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극선업이라 합니다. 근데 극히 드뭅니다. 그죠? 엄마야, 내 주위에는 도인이 찰찰 넘쳐 그러던데. 아, 뭐, 그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찰찰 넘치는 99% 이상은 전부 뭡니까? 예, 그 사기꾼일 겁니다. 아, 뭐, 이야기하다 보면, 스님이 어째 그런 자료, 그러니까 저는 요런 악업을 많이 지어요. 요런 악업은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 그죠? 뭡니까? 방해업이나 그죠? 그죠? 파괴업이 또 있겠죠? 그죠? 요런 악업을 지었는데, 딴 거죠? 또 부처님 법을 많이 했으니까 뭡니까? 과보가 다 올라올 때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빡 깨부는 역할도 하겠죠, 그죠? 저는 급백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뭐 과보는 받아야지. 저는 뭐 항상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보는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도둑놈 심보죠, 그죠? 나쁜 짓 딱 저질러 놓고 과보 안 받으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 그래도, 가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괴롭죠, 그죠? 그러니까, 예, 선업을 많이 지어야죠. 그러면 선업이, 그죠? 예, 악업이 진행되는 거, 방해업도 될 수 있을 거고, 파괴업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청정도로는 지금 그래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안 믿고 뭘 믿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저 업의 법칙을 있잖아요. 잘 엄밀히 해보면은, 예, 이라 싶은 그 순간부터 되게 됩니까?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저희 결론입니다. 뭐 강요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인 읍입니다. 근데 여기 그죠?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청정도롱과 아비담마 타상가의 견해가 다릅니다. 자, 청정도론에서는 습관적인 업을 두 번째 넣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아비담마타 상가에서는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을 더 강한 걸로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청정도론에서는 습관적인 업을 더 중시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에서는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습관적으로 나쁜 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임종에 다다라서 있잖아요. 정말로 개가 천선을 해서 있잖아요. 예, 부처님 법에 기이하고, 그죠? 딱 바른 마음으로 해서 법에 대한 환희심을 일으키고, 또 그죠? 자기가 가진 걸 이 세상을 위해서 그죠? 또 뭡니까? 보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그죠? 도덕적인 그죠? 그 지계도 깨끗하게 하고, 이래 하면은 습관적으로 그 생에서 그죠? 나쁜 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임종에 다다라 지었던 그 선업이 그죠? 큰 역할을 해서 죽어서 뭡니까? 선체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청정도론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종에 다다라서 서로 좋은 일을 좀 많이 했더라도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다면 악도에 태어날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청정도론과 아비담마타 상가의 아비담마 길라잡이 입장이 다르죠? 자, 아비담마의 길라잡이의 입장은 종교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에 다다라서 그죠? 참여하고 다른 종식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정말로 선하게 쓰고 바르게 쓰면은 그 사람이 일생에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나쁜 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더 선처에 태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종교적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청정도론 입장은 뭐겠어요? 이거는 윤리 도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서로 그죠? 종교적으로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해서 나쁜 말이 있으면 그럼 나쁜 데 가야 된다. 됐죠? 그죠? 좀,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 입장은 도덕적인 입장이고,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입장은 뭐 종교적인 입장인데 저는 막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재미있게도 있잖아요. 두 입장이 다릅니다. 그죠? 입장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뭡니까? 이미 지은 어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 그죠? 그 사람이, 그죠, 우리가, 그죠, 그죠, 무거운 업도 별로 없고, 습관적으로 지은 업도 없고, 임종에 다다랐어도 무슨, 그죠, 뭐 큰, 그런, 그죠, 그게 없었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한생에서 지은 어떤 업이 그 과보로 가져와서 재생의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염라대왕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이제 도교적인 게 좀 불교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그죠? 염라대왕이 뭡니까? 염라대왕은 뭡니까? 지가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르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들을 뭡니까? 지옥, 그죠? 포졸이 뭡니까? 묶어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본관이 어디고, 그 명부를, 염라대왕이 명부를 보잖아요. 그죠? 이놈이 나쁜 일을 많이 했네. 니는 무슨 지옥? 땡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노절이 지옥으로 들고 가고, 그죠? 그럼 또 콩 눌리면 또 다른 사람 들어와! 이랍니다, 그죠? 들어오면, 좋은 일 좀 했네. 그러니까 너는, 어디입니까? 지리산 북쪽, 저 실상산 옆에, 입성리에, 어때, 그죠? 멍청한 놈으로 태어나라. 그래서 땡! 하면, 그게 이제 저는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좀, 이게 뭡니까? 상징적인 그런 법이잖아요. 실제로 막 그렇다, 그건 나 모르겠고요. 안 죽어서 모릅니다. 안 죽어서 그건 모르겠고. 근데 우리 업의 법칙에서 보면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죠? 저는 그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막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저 선업도 뭐 별로 못 짓고 악업도 그렇다고 그 이제 그냥 그 간당간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로 간당간당한 거시기 한 존재들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업의 과보로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런 게 아닐 거죠. 그 자기 업을 과보를 결정 못하는 사람은 염라대왕한테 불리가서 그 하잖아, 그죠? 그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염라대왕이 갑자기 공경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선체 태어날 게 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염라대왕은 어떻게 됩니까? 나쁜 짓 많이 지가 온 사람은 뭡니까? 염라대왕 그런 뜻보다 안 봅니다. 화 빵! 내가 쪼가보네. 염라대왕이 이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업을 많이 지은 놈은. 됐죠, 그죠? 저는 그렇다고 그 설화적으로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닌가. 제식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저 맨 마지막에 뭡니까? 그래서 그죠?
이미 지은 업이라는 건 이미 지은, 그렇더라도 이미 지은 어떤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됐죠? 예? 절대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죠? 14번입니다. 그죠? 자, 업이 과보를 언제 가져오느냐? 과보를 가져오는 시기에 대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금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받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업, 효력을 상실한 업도 있네요. 와, 완전히 막 눈이 번쩍 안 뜹니까?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억울하겠죠. 와, 선업을 많이 지은 효력을 상실하다니. 그죠? 근데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기업 번쩍 뜨겠죠. 그죠? 어머요. 그죠? 효력을 상실하는 업도 있네.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요, 아까 제가 그래서 우리 업을 자원화 과정에서는 업을 지었다 몇 번 짓는 했습니까? 일곱 번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서 다음에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 중에 제일 첫 번째 짓는 업은 그 과보가 금생에 나타난다 합니다. 됐죠? 예? 그 맨 마지막에 짓는 업은 다음 생에 나타나고 중간에 다섯 번은 그죠? 그 다음 생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금생에 받아야 될 업이 금생에 못 받으면은 과보를 금생에 근데 업은 조건을 안 만나면은 과보를 그 못 가져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이제 물이나 비옥한 토양이나 이런 걸 못 만나면 못 피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금생에 과보를 가져올 조건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효력을 상실한 업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개가 남아있어요? 죄송합니다. 여섯 개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 우리 저 청정도론과 아비다문 길라잡이 뭐라 하면 제일 처음 요 업은 가장 약하다 그럽니다. 강도가. 맨 마지막 거는 두 번째로 약하다 그럽니다. 중간에 다섯 번은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 내 생에 받을 업도 뭡니까? 내 생에 조건을 못 만나면 못 받겠죠? 땡 끝납니다. 그래서 효력은 상실한 업이 되는데 몇 개가 남아있어요? 강한 다섯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다섯 개는 어느 생이든지 그 조건을 만나면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악업을 하도 많이 지어갖고 효력을 상실한 업이라는 게 막 눈이 부쩍 뜨인데요. 에이, 읽어보면 이제 그 어린애한테 이제 그 뭡니까? 과자 주는 이 달래는 그 진짜 겉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지금 청년도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업을, 반드시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그 선업을 지으면은, 이제 다른 악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그거는 막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 네. 이 선업이, 그 악업이 진행되는 것을, 그죠? 방해하는 업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더 뭡니까 강하게 선업을 지었다면은 그것이 뭡니까 악업이 진행되는 것을 악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을 파괴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업이 어떻게 파괴합니까? 그거는 부타고사 스님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대신에 17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12가지 업들에 대한 업의 차이와 과보의 차이는 부처님들의 업과 과보에 대한 지혜에 의해서만이 있는 그대로 성질에 따라 분명하게 드러난다. 됐죠? 예. 네. 그럼죠. 어떤 업이 어떻게 파괴를 하고, 어떻게 방해를 하고, 그거는 뭡니까?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부타고사 스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됐죠? 원칙만 제시를, 원칙만 알아도 굉장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 그죠? 뭡니까? 우리 그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신물질, 즉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이런 거는 전부 뭡니까? 조건에 의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업이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는데 전생 이전 수많은 업들이 어떤 12가지 업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과보를 나타난 것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내한테서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12연계로 보면은 뭡니까? 그죠? 식, 명책, 유깁, 촉수, 됐죠? 그죠? 예, 요렇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또 금생이 뭡니까? 애취유, 무명행, 혹은 무명행, 애취유. 이런 업을 지어서 또 다음 생은 어떻게 됩니까? 식, 명책, 유깁, 촉수라는
과보가 나타나서 찰나신 찰나면 하면서 전개가 되고 또 뭡니까? 이걸 조건해서 무명행 애취유라는 업을 짓고 그 오염원을 또 축적을 하고 업을 짓고 이렇게 해서 3세에 걸쳐서 흘러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정신과 물질이 그죠? 진행되고 전개되고 흘러가는 그 조건은 바로 업이다. 됐죠? 그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8분부터는 그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좀 핵심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20장으로 도와 도와 아님에 대한 지각견의 청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직장 생활 하시고 또 비도 오고 이래서 그죠? 좀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제 강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생에 네, 곧 줄 모양입니다. 이거 지금 하차거든요. 하는 거 보면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